어따 재밌네. 한 잔만. 지난번 셰리스키 대장찾기의 2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됐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법원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모두 60도 이상 고도수 법원의 일명이자 맞돌이 법원. 이 법원 라인업들이 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라인업들이에요. 도수벌로 배열을 했고, 먼저 납크릭 싱글 배럴입니다. 22P 비오 22 배치고요. 1792 풀프룹 부커스 2023 02 배치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법원 중에서는 이 납크릭 빼고는 다 한 번씩 리뷰를 했던 제품들이에요. 다 60도가 넘는 고도수 법원이긴 한데, 저 같은 위린이나 위스키를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60도나 62도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60도라는 알코올 도수가 일단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위린이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바텐더 분들이나 마스터 분들이나 블렌더, 위스키 업계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제 분들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은 뭐, 죄송합니다. 오늘 리뷰는 이제 저 위린이, 제 주관적인 입맛으로 이제 맛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위린이가 꼴값 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재밌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 법원들이잖아요. 고도수 법원. 60도가 넘어가는 이제 법원들인데 테이스팅 노트가 많이 이제 겹칠 것 같아요. 뭐 법원의 이제 특징이자 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바닐라 캐러멜이나 뭐 아세톤이나 겹치는 부분들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빼고요. 제가 마시는 해당 법원의 그 특징적인 부분만 캐치를 해서 제 입맛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도수가 가장 낮은 60도 납크릭 싱글 배럴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진짜 맛있어요. 납크릭 싱글 배럴은 블렌딩 없이 한 오크통에서만 숙성한 싱글 배럴인데요. 60도 딱 떨어지는 거에서 느끼겠지만 물을 넣어서 60도까지 맞추는 제품입니다. CS는 아니에요.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아우, 타격감. 너무 달달합니다. 타격감은 되게 좋아요. 기본적인 특징들이 다 되게 진하게 다가옵니다. 납크릭 싱글 배럴의 이제 특징이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계피에다가 그 흑설탕을 곱게 빻아서 뿌려놓은 듯한 그 계피와 흑설탕의 맛뿐만 아니라 향과 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게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그리고 이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일리시 위스키 같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그 미세하게 짭짤한 짭조름?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짠단짠 감칠맛? 어떠 재밌네. 진짜 맛있습니다. 아마 이 법원 좋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22P 비오둘둘 배치입니다. 아 얘는 22P는 12년 숙성입니다. 법원에서 12년 숙성인 거면은 상당히 고숙성에 속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도수 법원입니다. 언급도 제가 많이 한것 같아요. 비오둘둘 배치는 60.5도예요. 얘는 CS입니다. 물을 한 방울도 섞지 않았어요. 가격은 데일리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만원 초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끔 비사트라 아시죠? 비사트라. 비땡트라. 거기서도 가끔 이제 물량이 풀리는데 20만원 중반? 고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사트라는 직구 사이트인데 간편하게 돼 있어요. 뭐 영문으로 주소를 적을 필요도 없고 좀 쉽게 직구를 통해서 레어템들도 아주 극악무도한 확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전 솔직히 갓 60도가 넘는 고도수 법원들이라 어느 정도 좀 많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틀리네요. 이렇게 마셔보니까 22P가 훨씬 더 진해요. 꾸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흑설탕을 졸이다 못해 거의 태운 것처럼 아주 강렬한 흑설탕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체리 향도 좀 잡혀요. 피니쉬가 진짜 깁니다. 12년 숙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인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꾸덕, 찐득 그런 법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792 풀프룹 62.5도입니다. 남아있는 양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더 맛있는 법원이에요. 가격은 역시 데일리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10만원 후반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1792 풀프루프도 역시 CS는 아니에요. 풀프루프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62.5도로 맞춘 오크통에서 수성한 싱글 배럴 통해서 나온 위스키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물을 타서 62.5도로 이제 맞춘 거예요, 도수를. 도수가 높지만 CS는 아닙니다. 물은 어떻겠습니까? 도수만 높으면 되죠, 법원이.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이 높은 도수 때문에 일단 첫 맛은 사격감이 굉장합니다. 바나나? 약간 뭐 향긋한 립스틱? 화장품? 좀 화학적인 이제 달콤함이 같이 돌아요. 중간 부분이나 피니쉬부터는 뭔가 좀 많이 아쉬워요. 뭔가 좀 뚝 끊기는? 분명히 저는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요. 복합적인 이제 과일 같은 향들이 훅 들어오는데 그게 금방 끊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 도수도 좋고 괜찮은데 CBP보다는 좀 뭔가 어딘가가 빈 느낌? 어딘가 뭐 빵꾸가 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179만 보고 마시면 이만한 버번 위스키는 진짜 없습니다. 다양한 과일이 느껴지는 게 재밌는 버번인 것 같아요. 어떠 재밌네. 그 다음 끝판왕 도카스. 제 건 뭐 2023 02 배치인데 이번 배치는 맛이 없다고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부커스는 얼마 전에 바이알도 드리면서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두 달 됐나요? 부커스 2023 02 배치는 도수가 62.75도입니다. 1792 풀프루프랑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가장 높아요, 이 대 중에서는. 가격은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직구에서는 한 20만원 중반대면은 무난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물량이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마셔보겠습니다. 따끔. 확실히 조금 에어링이 돼서 그런지 지난번보단 맛이 좀 피어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알코올이 많이 잡혔어요. 넷 중에서 도수가 가장 높은데 지금 가장 부드럽습니다. 제가 그 저번에 못 느꼈던 그 땅콩의 고소한 견과류를 입에 대니까 느껴지네요. 그 고소한 견과류가 초반에 느껴지네요. 근데 이 땅콩이 볶은 땅콩이라기보다는 신내나는 땅콩, 잘 볶아지지 않는 생땅콩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조금 에어링 되니까 맛이 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버번을 최근 들어 되게 고도수 버번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마셔보니까 이 하나하나 그 특유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진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버번 마실 때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위스키뱅크 코리아라고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와, 그분 거의 버번의 아버지십니다. 그 버번에 대해서 설명을 기똥차게 정말 잘 알려주시는데 그분의 매력이 이제 유창한 원어민 발음. 미국 캘리포니아인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버번이면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면 버번이고 그분 유튜브 보면서 이제 버번 마시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요즘 그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버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스키뱅크 코리아 그 채널에 가셔서 보시면 버번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버번 리뷰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겹칠까봐. 일부러 이제 특징적인 부분만 짧게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 이넷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역시 22필. 오늘도 많이 부족한 위린이 리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